녹두입니다. 정말 긴 여정 아니었습니까? 사신전 다 박살내고 이제 푸루아한테 보고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솔직히 젤다 공주에 대해서 밝혀진 비밀 같은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야? 다들 모여서 뭐 하세요? 윤돌 사장님 친구다 꼬러 들어봐 꼬러 들어봐 꼬러 하이라성에 젤다님이 예? 젤다가 이제 대놓고 하이라성에 나타났다고? 여기선 잘 안 보여. 푸루아 리본 망원경이 있어도 괜찮겠지만 어 안 그래도 푸루아한테 지금 보고하러 왔는데? 잠깐 푸루아 어디 갔어? 어 여기 있다. 저기요 제가 지금 사신전 다 깼는데 젤다 공주가 지금 어? 사신전은 없고 지금 바로 코앞에 하이라라 있던 게 사실입니까? 하이 말도 안 나온다 열받아가지고. 얘기 들었어 녹두? 리토 쪽에게 불어닥친 극심한 한파, 고런 쪽을 폭주하게 한 맞바위, 조라 쪽에 생명줄을 더럽힌 진흙, 겔드 쪽을 덮친 모래먼지와 기부독. 야 듣기만 해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겠다 진짜. 어 조사하느라 힘들었겠네. 고생했어. 하지만 모든 이변 뒤에 젤다님으로 보이는 인물이 있었다는 건 아무리 봐도 천재지변과 무슨 관계가 있었다고밖에 설명이 안 돼.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확실히요. 사실 나도 중요한 보고사항이 이거 하이랄 성에서 젤다 공주 봤다는 게 이게 오피셜인 것 같은데 진짠데 이거? 때마침 붉은 달이 또 떠주시고요. 분위기 봐. 와 드라큘라 성 같아 진짜. 왜 이러냐 또. 아씨 저쪽에서 목격이 된 게 확실한 것 같은데? 뭐죠? 지금 나타나 지금 떴나 지금? 어, 아래와 젤다 공주다. 딱 봐도. 링크, 고래 밑에. 하얗. 어, 아 예, 제가 빨리 볼게요. 저거예요? 공주님,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양반이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진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 눈 밑에 원래 눈물 자국 있었나? 또 사라졌어. 도끼를 남기면서 사라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설마 하이랄성이 또 다섯 번째 신전 아니겠지? 공주님 맞지? 예. 내가 보고할 내용도 하이랄성에서 젤다님으로 보이는 사람을 봤다는 거야. 역시 틀림없나 보네. 성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에 있었던 거야. 빨리 젤다님을 구출해. 하지만 떠올라 있는 하이랄성에 나나 병사들은 갈 수 없을 텐데 역시 너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게. 아 뭐 굳이 그렇게 말 안 해도 알아서 갈라 그랬습니다. 항상 그랬듯이요. 일단 저기로 올라가는 방법은 딴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제군들. 와 지금 젤다 공주 나타나가지고 구경. 나는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진짜 섭섭하다. 전 여기서 뛰어서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젤다 공주 다른 데 또 가기 전에. A few moments later. 오케이. 어? 링크. 어? 링크. 예 예. 공주님. 제게로? 기다리고 있다고요? 어디서요? 알려주는 것 같은데 좀 뭔가 귀신이 날 꼬신다고라 해야 될까? 예, 약간 편견이긴 한데요. 지금까지 젤다 공주 나오면 나쁜 일이 있었으니까. 예. 아 기껏 지금 멀리 날아갔더니 막 저쪽으로 오라고? 일단 뭐 공주님 오라고 하니까 일단 가볼게요. 공주님? 어 젤다 공주다. 공주님. 어 드디어 만. 아 환영인데? 또 요쪽으로 왔어. 내 지금 복고 아니 복고블린 귀. 아야야야! 진짜 뭐냐 이거 갑자기? 이건 좀 너무 선 넘네. 공주님이 지금 몬스터가 된 거야? 호라라! 샤! 야 왜 이렇게 아프네? 얘 뭐 그냥 한 대 맞으면 죽네. 와 이놈들 진짜 장난 아니네. 야 때려 빨리. 오이야야야야야! 한 대 맞으면 피가 이렇게 달라가냐? 윤돌아 마무리 니가 한번 갈까? 똥샷! 마무리는 사실 나지 임마. 너가 하면 안되지 내가 죽인거. 아하! 컷! 나 박살 냈습니다. 아니 근데 젤다 공주 진짜 손 넘네? 아니 뭐 어쩌자는 거야 지금? 몬스터들로 소환해버려? 내가 왔는데? 아 장난 아니다 진짜. 도대체 왜 어쩌다가 저 양반이 젤다 공주가 좆다는 식으로 변했죠 사람이? 아 그런 양반이 아니었는데. 여기 또 젤다 공주 또 있어요.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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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산 요런 것도 딱 만들어주고 끝. 버튼 온? 켰다. 넌 죽었다. 어 잘한다 잘한다. 같이 공격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찌릿찌릿 짜릿짜릿. 자 여러분들 이제 젤다 예전처럼 뛰어다니고 러쉬하고 패링하고 이런 시즌 다 갔습니다. 알아서 두드러 패잖아요. 예 알아서 하는데 뭐 굳이 제가 뭐
제 손에 피 묻힐 필요 있습니까? 아 이런 거 좀 구비를 해놓은 게 잘한 것 같긴 해. 어 깔끔하게 끝났고. 다 끝났어? 나 간다 그럼. 자 그다음 어디로 가야 되나? 그냥 정면 돌파하면 되나? 어 젤다 공주다. 아 또 요게 나왔네. 어 젤다 공주 여기 또 있다. 아 절대 안 속지. 진짜 똥개 훈련 그 자체예요. 계속 여기저기 오라가라 하면서 사라지고 몬스터만 뽑아주긴 해. 몬스터. 와 지금 이하만 오라는 대로 다 오면은 계속. 한번 싸워보자 그냥. 공주님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젤다 공주에게 낚인 녹두 돌고 돌아 성주강에 도착하게 되는데. 공주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사이코패스 됐어요? 정신 차리세요. 어? 도마 또 가네. 아씨 뭐야 이 사람? 来てくれるのを 待っていました. 어? 정신 차렸나? 네, 링크. 아니, 눈이 이거 갔는데?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 오, 예전 모습이다. 어? 이제 정신 차리신 건가요, 공주님?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성이었죠? 어, 공주님 이뻐 보여. 카츠테노 하이라르죠. 오 순간 이동하는 거 보소. 링크と私の思い出の場所. よく目に焼き付けておいてね. 살짝 분위기 불안한데요, 공주님. これがあなたが目にする. 이게 당신이 볼. 예? 공주님 정체가 설마 이건 아니겠지? 와 처음에 나왔던 그 놈이잖아. 허리 꺾여가지고 이렇게 했던 놈 팬텀 가논이야. 뭐야 얘. 와 절대 근데 저 왜 있냐. 와 이게 지금 보스전이야 뭐야 그럼. 마도와세 관찰수니와 초도. 뚜각시대처럼 된 것 같죠? 이게 가짜 젤다 공주인가? 뭐? 그럼 뭐야? 소유 필요함이 없나요? 헐. 와나 지니크요리 우마레시님 교요. 소야츠 무카. 아 잠깐만, 지금 너무 무섭게 생겼거든요. 인간적으로 살살 합시다. 패턴 가는 것 같아. 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요? 어 저는 제 손에 피 안 묻힙니다. 바로 뭐 좀 소환할 거 없나 볼게. 전투 기어 강선 요거 일단 소환해주고. 자 얘들아 앞으로 가 싸워. 야 이거 박살났어. 잠깐만 어 박살났으니까 그럼 좀 더 센 걸로 해볼까요? 어 이거 화염. 자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한테 오지 마시고요. 저희가 좀 칠게요. 아니 뭐 순간이동들을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돼? 아니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어우 씨 러쉬가 왜 이렇게 힘드냐. 아 예전에 러쉬도 잘했었는데. 오우 씨 지금 이놈 러쉬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한 마리 또 잡았어. 도끼검 한번 주워볼까? 너무 궁금하잖아. 아 도끼검 쓰니까 진짜 야 에너지 다네. 큰일났다 이거. 도끼검 쓰면 안된다. 뭐야 또 나타나? 겨우 잡았는데? 세 마리. 아, 다섯 마리네. 야, 치사하게 한 마리만 와라, 진짜! 장판 깔아? 야, 장판 이거 어떡하라고, 이걸! 뭐 어떡하라고, 장판 깔리면! 연기. 나 없다. 따뚱. 어떻게 알았어, 씨. 얘들은 무슨. 아니, 이거, 씨. 아니, 장판 다 깔려. 어떡하라는 거지, 이걸? 오, 또 살았다. 와, 다행이다. 방어력 업하니까 확실히 비빌만 해. 얘도 장판 깔기 전에 빨리. 오케이. 와! 화살했다. 어,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예, 그냥 비벼볼만 한데.
설마? 야츠노 라울의 力だけではないというわけか. 끝난 게 아니었어? 야하리 ここで 片付けておくとし. 어우 야 씨 또 있어 이게 3페이지까지 있어? 와 다 막아준다. 든든하다. 오 야 현실로 돌아왔어. 이게 현실이냐? 누나 커 보이는데 이게 되나? 오마이와 나니모노다. 와레가 와카라누 토와 소노 이시 카미요 노 기오쿠 마데와 아타에테 그레. 예전 그 가논보다 제한 가논보다 훨씬 센 것 같아요 지금. 와나 나와 가논 도로. 가논 도로. 사마라노 소가 호도코시타 오로카나 후인와 와즈카나 토키오 카세이다니 스미나. 미세테야. 과거를 보여준대요. 과거. 와나 치카라. 내 힘이 돌아왔을 때 다시 도래할 마의 세계. 아 눈에다가 화살 팍. 포스가 다르긴 하다. 어 젊어진 것 같은데 좀? 너무 세잖아. 너무 세잖아 이거. 와 몬스터들 막 소환하네. 与えられた 力に 오고리.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근데 여기서 못 막으면 그냥 끝나는 거네요. 와 근데 말 왜 저렇게 멋있어. 무조건 두드러 패야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어 다시 정신 못 차리고 있어. 力を取り戻す時闇に染まりし世界とともに貴様らは終焉を迎える. 와 포스바 종말이야 종말 진짜. 무섭게 생겼어. 어 끝났나? 아 다행이다. 아, 나 쟤를 못 이길 것 같은데? 아이츠? 사키도와 혼토니 아타 코토나노? 마치가이 나이다로. 그래 과거에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지. 세카이오 호로보시 카케타 마오 가논도르프. 가논도르프 요미가이리 소스테 이마 마타. 조단제나이 고로 아레가 혼토나라. 아 얘도 좀 겁먹은 것 같다. 이야 야츠와 마다 너무나 아직 완전하지 않을 터. 실제로 우리를 두고 모습을 감췄지. 와라와다치오 노카시 스가타오 게시타. 일단 감시 토리데니 모도리 타이소코 네토도 다. 링크 소나타모 키타. 아 그러면 젤다 공주는 어떻게 된 거야? 자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감시호설에 가가지고 좀 뭔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빡셌다. 자 일단 프로한테 가야 되겠지? 어 딱 여기 모여있네. 어 프로야님 아 예 고생 겁나 많이 했죠. 오자마자 미안한데 다른 애들하고 함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좀 들려줄래? 뭐 여차저차 돼가지고 예 제가 뚜드러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성에서 봤던 건 봉인전쟁 신화에 언급되는 마왕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각 마을에서 목격되었던 공주님은 가짜였고. 맞아 그게 중요하지. 하이랄 성이에 나타난 이유는 마왕이 녹두를 유인하려고 함정을 판 거였단 거지? 어 맞아요 맞아요.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젤다 공주가 그럴 리가 없지 참 그죠? 왜냐면 하이라 전역에 큰 혼란이 발생했는데 젤다 공주님이 도와주러 오질 않았다는 걸. 천재지변과 마을의 이변 그리고 가짜 젤다 공주님까지. 이게 다 마왕이 부활해서 생긴 일이었구나. 근데 뭐가 좀 수계가 풀리는데? 그럼 진짜 젤다 공주는 어디 갔지? 어? 잠깐 기다려. 봉인전쟁에서 마왕과 싸운 건 국왕 라울과 여섯 천재라 그랬지? 바람 화염 물 번개. 시간은 공주님이고. 어? 한 명 더 있다고? 누구요? 누군데요? 오 이거 좀 무서워. 같이 단체 사진 찍었는데 모르고 있던 애가 한 명 있었던 거야. 그냥 그런 느낌?
그래 한 명 누군데? 얘 라울이잖아. 라울 아닌가? 얘 누구야? 네 명은 마을로 돌아가서 남은 한 명과 관련 있을 법한 유적 정보를 수집해와. 녹두는 이때까지 발견된 정보 말고 다른 단서가 있는지 알아봐. 부탁할게. 아 그래요. 어떻게 해? 다섯 번째 현자를 찾아라. 아니 이거 뭐 서울에서 김성환 찾기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찾는 거야 이거를? 어? 모자라고. 아니 뭐라고? 신화시대 유적?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카카리코 마을 갔을 때 그거 막 하늘에서 뭐 떨어져가지고 다 박살났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거 구경하려 그러니까 젤다 공주님이 절대 근처에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막았었잖아 출입을. 근데 그 젤다 공주님은 가짜라고? 가짜 젤다 공주가 왜 거길 못 가게 했을까? 유레카! 5 minutes later. 아 지금 줄이 쳐져 있는데? 위로 못 가나? 샥. 아 막혔다 씨. 아 예. 아우 왜 저 또. 아 당신 그 뭐 또 모르면서 그 젤다 가짜야. 아 저 아저씨 못 가게 하는데. 예 천재지변 이후에 나타난 젤다님은 마왕이 만들어낸 가짜였습니다. 예 행방불명이고 예 진짜 리얼이에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목표님께서 아무 이야기나 지어내실 리도 없고 생각해보면 저희가 만난 젤다님은 왠지 평소와 분위기가 조금 달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따끈따끈한 정보예요 이거. 저희가 만난 젤다님이 가짜였고 마왕의 부하. 그렇다는 건 부유고리 유적의 조사를 금지한 진정한 이유는 마왕에게 불리한 것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거죠. 아 이제 이 사람들은 뭐 말이 통하네. 이건 지금 당장이라도 부유고리 유적을 조사해야 합니다. 단지 문제라면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 점이겠네요. 왜 이렇게 저 떠있는데? 저 고리 유적의 내부가 비어있다는 것은 판명되었습니다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보이질 않아서 저한테 그 기술이 있습니다. 이 후아프 하는 거예요. 자 내부로 왔습니다. 이 석판. 이 석판에 현자, 다섯 번째 현자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면 안 될까?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여드리면 이거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사진 찍었으니까 이거 보여주자. 자요! 자 사진 찍었거든요? 요게 석판입니다. 설마? 타야씨, 카리우씨도 이거 좀 보세요. 오. 젤다. 어 이거 해석 바로 하네. 약속. 이 현자. 미넬. 이름은 뭐뭐 고기록. 남동쪽 열쇠를 숨긴다. 마왕, 토, 염원, 미래, 맡긴다. 장난하냐? 아직 남동쪽 뒷부분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지만 미넬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사람 이름 같습니다. 미넬? 현자 미넬. 현자 자신의 이름인가? 다른 석판에서도 본 적 없는 내용이군. 자 아무튼 녹두씨 석판에 적힌 내용을 연결해서 해석해보면 현자 미넬과 마왕 그리고 젤다라는 공주님과 이름이 같은 인물에 대한 무언가가 하이랄 남동쪽 조나우 유족군에 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이건 정말 대발견이에요. 어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장 조사하러 갈게요. 일단 이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가서 유족권 인근의 포플로 고지대 조망에 조사 거점을 설치. 왜 이런 걸 왜 설치하는 거예요? 새로운 발견을 찾아서 일단 바로 가면 되는 건가? 자 여러분들 이제 다섯 번째 현자. 이건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미넬이라는 다섯 번째 현자를 찾으러 갑니다. 그 미넬만 찾는다면 이제 젤다 공주를 만날 수 있는 열쇠도 풀리지 않을까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갑니다.